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게이트비 티스타 TV 경기사 오늘 첫 번째 경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경기 테라드 프로토스, 프로토스 대 테란전으로 가볍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반가워요. 자,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 잘 지내셨어요. 잘생긴 이티님. 아, 또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 이티를 또 잘생겼다고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테란드 프로토스, 프로토스 테란전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티님 방에 에어컨 있나요? 이러시는데, 예, 에어컨은 있어도 못 킵니다. 가난해가지고, 정말, 에어컨을 킬 수 있는 그런 부르주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보통 원룸에 있는 에어컨들은 대부분 전기세를 겁나 잡아먹기 때문에, 예, 제가 전기세를 제가 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비쌉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요. 아, 예비군 잘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비 오라고 하도 애원을 해가지고 비가 왔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막상 훈련을 막상 들어가니까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했다는, 그랬다는. 자,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제보단 덜 더웠어요. 그래도 약간 좀 비 온 다음 날이라 그런지 몰라도 뭔가 푹푹 찌는 건 있어도 어제보단 좀 덜 더웠어. 그래서 좀 괜찮았지. 이제 그리고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금전적으로는 힘들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라임 지렸다 이거. 와, 어쨌든 가볍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테란전 프로토스, 프로토스 대 테란전. 일단 상대방을 정찰하고 있는 서로의 모습인데요. 자, 일단 저도 정찰 못했고 상대방도 정찰 못했기 때문에 자, 서로 간에 빨리빨리 정찰을 해서 빨리빨리 빌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정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사례망의 위치 확인 됐고요. 자, 베럭스 그리고 가스 조절하는 SCB. 자, 프로토스 테란전에서 정찰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이 가스입니다. 사례망 가스를 얼만큼 조절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리키 안녕.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례망의 핵심 팩토리 짓는 것들을 좀 때려주도록 하고요. 사례망 열심히 제 파일럿 때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결국 뭐 드라고 나오면 네, 막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고요. 정말 열심히 때리면 불까지 나. 근데 불까지 나는데 못 깨더라고. 결국은 못 깨요. 네, 그래서 의미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저도 앞마당 멀티 가면서 좀 장기전 갈게요. 왜냐면 지금 빨래를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래가 다를 때까지는 경기를 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시험기간에 ET형 방송보고 장금 탔음. 아, 그래? 역시 리키 클라스. 얘들아 봐봐, ET스타 TV 보면 공부도 잘한다. 얘들아, ET스타 TV 보는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리키 키도 크잖아. 기가 막히대. 이제 게임 끝났네. ET스타 TV 보는 사람들의 클라스죠, 여러분들. ET스타 TV 안 보는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얘들아. ET스타 TV 보고 ET스타 TV 함께하는 분들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ET가 힘들어도 여러분들을 행복해야죠. 일단 사내방의 SCB를 쫓아내면서 앞마당 멀티를 먼저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로 간에 앞마당 멀티 싸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뭐 무리해서 늘름늘름 하기보다도 앞마당 멀티를 서로 간에 가져간 그런 상황에서 컨트롤 싸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에, 아, ET님이구나. ET님. 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지마. 형도 행복해야지. 나도 행복해. 가난하지만 행복하죠. 또 이렇게 별풍선 10개라도 또 시청자분들 힘내라고 또 싸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제 유튜브 수익을 잠깐 보고 왔는데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요즘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쉬는 날이 생기면서부터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곡선을 그릴 때마다 제 마음도 하얀 곡선 이라는 거. 아, 네. 에어컨 한 1분 틀겠네요. 1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정말 무난하게 들어가는 척 해주면서 캐리어 가겠습니다. 네,
지금 캐리어 각인 게 뭐냐면은 사례방이 앞마다 멀티 일단 가동하는 빌드고 일단 제가 로보틱스 빨리 올리면 사례 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사례방이 안정적으로 수비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비를 지향하는 테라는 상대로는 캐리어가 굉장히 좋아요. 만약 상대방이 진출을 하지 않는 이상만 생각을 했을 때 낼름낼름 되는 겁니다. 이티님 노트북으로 스타 돌리는데 하드디스크에 문제 생기는 거 없나요? 이러시는데 글쎄요, 제가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노트북이라는 걸 제 손에 만져본 적이 잘 없어서 가난해. 노트북 비싸잖아. 돈 모아서 겨우 그 군대에서 돈 모아서 산 게 데스크탑이거든요. 노트북은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건 답변을 못 해드려요. 네, 스팸 사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빨리 다 되는 소리 들렸는데. 아, 씨발. 빨리 다 되면 안 되는데. 자, 일단 빨리를 위해서 최대한 장기전을 끌고 가기 위한 ET의 몸부림이죠. 몸부림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몸부림. 자, 일단 쭉쭉 찍어주더라 하면서. 저녁 못 드셨냐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 못 먹었어요. 예. 아, 그냥 원래 그냥 집에 있는 거 밥이랑 김이랑 해서 먹는데 지금 집에 와가지고 또 씻고 바로 방송하는 거라서 오늘 일찍 끝나긴 했는데 또 집에 와서 막 유튜브 작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뭐 이런 인생이지.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힘들게 살아도 열심히 산다는 거.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다 같이 열심히 살면 좋겠네요. 자, 쭈발님 안녕하시고요. 근데 고시 이카리님 오랜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이카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 마인제거! 또 하나 있다. 마인제거. 마인 여기 있다. 제거해요. 내가 근데 이걸 왜 갔는지 모르겠네. 사랑해, 동경해, 그리고 널 기억해. 자, 자, 이게 캐리어만 진짜 갈 수만 있고 지금 탈레가 캐리어 가는 타이밍이 안 나오고 진짜 트리플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은 캐리어 대박 사건입니다. 자, 캐리어 대박 사건이고요. 빨라. 아, 빠르다. 정말 빠르네. 이거 페이크거든요. 아, 공격이네. 이거 좀 애매하다. 팩토리 봐라. 큰일 났네. 제가 지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자, 트리플을 생략을 하고 일단. 빨리 다 됐다. 삐꾸. 와, 막았다. 이거 보여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막았네요. 자, 일단 캐리어는 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상대방의 시간을 좀 끌어주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지금 사례 벌초를 계속 쓰잖아요. 이거는 추가적 멀티 쪽 흔들어주면서 틈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틈. 자, 한 번의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상대방이 그 틈을 이용해서 계속 공격을 이용할 텐데, 자, 일단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한 ET의 최소한의 그 수비를 보여주도록 하고요. 최대한 본진은 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본진을 어떻게 해서라도 스캔으로 보게 만들면서 선멀티를 가져갈게요. 네, 지금 선멀티를 좀 가져가주면서 네, 플레이하겠고 일단 선멀티보단 질럿이 먼저예요. 그리고 발업이 먼저고 질럿 발업과 셔틀. 자, 이것들이 좀 보유가 되고 있으면은 충분히 상대방 공격을 한 번이라도 좀 저지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지를 시켜주면서 최대한 공격을 들어가줍니다. 사례방, 그리고 이렇게 벌처가 만약 죽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제가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캐리어가 나올 때까지만 최대한 버텨주면서 멀티 그리고 셔틀. 자,
옵저버로 계속 뽑아주면서 상대방 그런 것도 막아주고 이제 캐리어가 나왔기 때문에 인터셉터 채우고요. 자, 캐리어가 나온 시점이면은 상대방이 공격을 한번 시도를 했을 때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 네, 커버가 분명히 가능하고 사실 이거는 트리플 멀티에 가는 풀업을 잡아내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인터셉터 업그레이드 눌렀어요. 네, 눌렀어. 이거는 네 그쵸 본진 이 팩토리를 많이 늘렸는데 상대방이 뭔가 트리플 멀티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있는지 뭔지 몰라도 아주 굉장히 또 위축된 플레이죠. 저거는 지금에서는 안 되는 플레이인데 상대방이 굉장히 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는 거는 ET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얘기고 자,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자, ET가 캐리어가 쌓이는 시간이 오거든요. 자, 캐리어가 쌓이는 시간에는 충분히 ET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랑해, 동경해, 그리고 널 기억해. 이거는 본진으로 들어올 텐데 입구 쪽이 좁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 플레이하는 거예요. 이거 선멀티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벌처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건 시간 지나면 무조건 내가 좋거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캐리어 쌓이면 프로토스가 존나 센 거. 예, 그거예요. 프로토스 지금 존나 센데 상대방 어찌 할 수 없는 거야. 벌처만 열심히 돌리잖아. 벌처 돌리면 뭐해. 예, 벌처 돌린다고 게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가끔가다 테란 유저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데 벌처를 저렇게 쓴다고 좋은 거 없습니다. 에, 이득을 봐야 좋은 거지. 뭐 정명훈이고 뭐 최현상이고 그런 분들을 저러면서 물량을 한번 모아서 치고 나오던가 멀티를 가져가면서 저런 플레이를 하시는데 일단은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런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ET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한번 사내면 치고 나오는데요. 늦었어요. 바로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캐리어 캐리어 캐리 캐리 캐리어 캐리 해줘. 나는 멀티가 있어도 유리합니다. 이거는 업그레이드 안 된 테란 거기에 상대를 하는 캐리어 이 싸움은 무조건 캐리어 쪽이 좋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짓을 해도 지금 네, 캐리어의 이 공격을 골리앗으로 어떻게든 커버를 해주고 플레이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다른 플레이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자, 그렇다고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자, 그렇다고 상대방이 이 탱크를 살리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결국 탱크는 다 죽는데 자, 문제는 ET가 캐리어가 쌓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선멀티 잘 돌아간다는 거 이 모든 상황이 프로토스에게 웃는다라는 거 이게 바로 초패스트 캐리어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약간적 상대방이 수비적인 모습을 취했어요. 이거는 상대방이 뭐 엄청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닌데 정찰의 약간의 미스 그리고 아쉬운 그 벌처 플레이 그 모습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네, 벌어졌다고 하니까 좀 야하네요. 벌어졌다. 자, 캐리어를 써줍니다. 아니 뭐 인터셉터가 잡혀. 상대방이 골리앗을 때리는데 이거 별로 안 아픈 게 골리앗 업그레이드가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별로 안 아프고 자 그러면서 병력도 나오고 병력도 쭉쭉 찍어내면서 병력도 찍어주고요. 자 딜럽 병력도 찍어주면서 게이트 추가 캐리어 추가 캐리어 6개 상대방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ET 병력들이 더 많고 캐리어 7개네요 자 이거는 뭐 질럿도 떨구고 드라군이 다 죽더라고 하더라도 추가되는 병력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캐리어가 쭉쭉 쌓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상대방이 힘들죠. 거기에 멀티 또 가져가는 것도 들켜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병력 부대정이 꼬이냐 나는 자꾸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쪽에 캐논 한 네다섯 개 지어놔요. 이거는 왜 이렇게 지는 거냐면은 벌처 견제가 무섭거든. 캐리어가 약간의 기동성이 살짝 후달려요. 후달린다고 하면 좀 그렇다. 딸려요. 부족합니다. 기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족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좀 네, 커버할 수 있게 최대한 시간을 끌어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캐논이죠. 자, 이렇게 사내발 추가제 멀티 수비를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제 멀티 돌리면서 하이템플러 하나, 셋, 넷, 다요. 좋아요. 더 붙이고 캐논. 자, 사내방이 이렇게 또 오는데 글쎄요, 이 지상병력이 움직여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거든. 예, 근데 중요한 건 사내방이 급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뭔가 몸이 자꾸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해서 몸이 자꾸 움직이는 거. 예, 뭔가 내가 뭘 하고 싶어서 막 계속 막 꿈틀꿈틀 되는데, 예, 결국 그게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2번, 3번, 1번, 공업, 공업, 03업 눌러주도록 하면서 자, 이제 병력들 쭉쭉 찍히고 선발대가 제대로 안 들어갔네. 근데도 돈이 많았어? 자, 이쪽 멀티까지 또 돌려주면서 이건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도 제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보고 있어요. 모든 멀티 지역을 제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런 움직임까지 다 확인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결국 가져간 멀티는 미네랄 멀티. 자, 좋습니다. 캐리어를 더 모아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캐리어에 옵조 한두 개 정도 붙여주고. 와, 이건 뭐죠? 사내방이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뭔가 준비한 것 같네. 귀엽네요. 팩토리 하나 지어서 여기다가 뭐 짓고 있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캐리어가 너무 많아서 컴에서도 그냥 날아갑니다. 공이 없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 1,2,3,4 뿅! 바로 이거죠? 이게 캐리어고 이게 프로토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기죠? 프로토스가 캐리어 한번 모이면은 본진 뭐 아머리고 이런 거 다 날아가거든요, 여러분들. 아, 이게 뭔가요? 뭐야 이거? 언제 왔어? 본진 바꿔도 이깁니다. 본진 바꿀까요? 이거 팩토리를 장악하는 거랑 이게 선멀티가 있기 때문에 본진 바꾸기라면 제가 무조건 좋고. 자, 그리고 병력들을 찍어서 다크템플러 위주로 좀 생산을 해서 사내방 병력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컨트롤. 이거 뭐 어떤 상황이 되든 프로토스가 이겨요. 커맨센터만 깨고 들어가서 자, 탱크 병력들 좀 잡아주면서 들어갈게요. 그러면서 다크템플러를 좀 생산을 해줘서 사내방 병력들을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리앗 하나, 둘. 자, 그러면서 하이템플러는 마나를 아껴서 사내방 본대 병력과 싸울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다크 커맨드를 깨고, 커맨드 깨고, 스캔 깨고. 자, 이게 스캔이 없으면은 다크템플러 막을 게 없거든요. 사내방 다크템플러 이제 찍혔는데 다크템플러를 수비할 게 없어. 예, 다크템플러 감당이 안 돼. 이쪽으로 왔는데 말이죠, 이쪽도 뭐 깨도 문제고. 자, 다크템플러 못 막았죠? 다크 걸어갑니다. 다크, 이게 다크지. 디그다 디그다 다크. 자, 그럼 사내방의 팩토리 지역 점령됐고요. 결국 다크템플러의 사내가 정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지 않치십니까? 이건 이겼어. 질 수가 없지. 자, 이쪽도 가주도록 하고요. 이쪽도 가주도록 하고. 본진 팩토리 장악당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자, 이쪽으로 프로브를 좀 보내면서 자, 가져가도록 하고요. 시간만 끌면 다크템플러 나오기 때문에 사람 결국 못 밀고 다크템플러만 찍어내면 되는 상황. 선물티를 어떻게 깼냐 이거. 근데 결국 팩토리가 없기 때문에 추가 병력 쌓으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내방. 자, 그러면서 쭉쭉 찍어주도록 하고요. 프로브. 여기도 다크.
인가스 커맨드 다 날아갔고요. 노커맨드 디텍팅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야 이거 안 쏠고 있었냐? 스타포트를 아까 애초에 처음에 깼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제제 자 이제 첫번째 여기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풀업 200개를 왜 자꾸 보여달래? 이게 바로 초패스트 캐리어의 장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첫번째 경기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